베스킨라빈스가 있고 스톤플레이스 천사가 있고 버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기사님이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가는 요거 차를 세워놨어요. 아니 되게 싸다. 파리에 오늘 파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일 와서 좀 사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영광 터미널 시장이에요. 이제 문을 닫습니다. 요즘 같으면 되게 좋은 길이었을 것 같은데. 저 옆은 바로 터미널인 것 같고. 저쪽이 터미널이네. 와. 해놨네. 터미널. 메가커피. 메가커피도 지방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최근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여기 양쪽으로 영업하는구나. 터미널하고 터미널 뒤쪽 옆쪽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가 영광 터미널이에요. 영광 종합 버스 터미널. 이렇게 시간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옛날에 차가 많이 없을 때는 다 이렇게 터미널로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와서 버스를 탔었던 것 같은 기억이 살짝 나게 납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돼서 기억이 오락가락한데, 시설은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터미널에 와서 버스를 탔었던 것 같은 생각, 기억은 납니다. 영광 터미널 시장입니다. 천년의 빛 영광. 근데 여기도 저녁에는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영광 종합 버스 터미널입니다. 와, 상가가 2층 3층에 병원하고 카페하고 여러 농협도 들어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목화의 식장이라고 있는데 목화 가요방, 목화 목욕탕, 목화의 식장 같이 있습니다. 목화 미용실도 있네. 옛날 건물이야. 저기는 터미널 상가고 국수집이 있습니다. 국밥집도 있네. 여기도 식당이 은근히 있네. 곱창집도 있고요.
5번 카스테라. 또 하나 해줘야지. 어? 3인분. 보리빵도 있죠? 네, 이게 보리빵. 아, 이게 보리빵이에요? 네, 아, 어? 사진으로 보는 거 틀리네. 아, 그거는 없어요. 그 왜 카스테라 붙어진 거? 네, 그 동그랗게 생긴 거. 네, 그건 지금 없어요. 아, 그건 다 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는 있는데 오늘 다 나간 거죠? 네. 여기 영광이 찰보리빵이 유명하던데, 그 네. 이렇게 빵집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 이제 떡집에서 하긴 하는데, 떡집에서 해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같이 생긴 거. 예, 네,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나는 이제 대문 앞에 하고 찰보리 넣어가지고. 아, 그럼 떡집에서도 팔고, 여기 빵집에서도 하고 그러는 네, 네. 거예요? 보리빵이 유명한데 보리빵을 못 먹어봐가지고 어떻게 생긴 건가? 잡곡인데 잡곡을 넣어서 네. 이렇게 하는 빵이거든요. 근데 맛은 있죠? 네, 좀비슷하요. 아,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못 먹겠네. 근데 맨날 이거나 맛은 비슷한 거죠? 네, 그거는 좀 쫄깃한 거고 이거는 빵인데 똑같이 이렇게. 아,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푸근푸근해요. 이건요? 네. 아, 이거 약간 똑같은 빵이고 네, 네. 그거는 좀 빵. 아, 그건요? 네. 아, 다음에 또 와야겠구만. 아, 이거 하나 넣었어요. 예? 아, 하나 들어있어. 아, 이거요? 이거 넣어있어. 아. 이거 먹어볼까?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파래요? 녹차. 아, 녹차 들어. 아, 그렇구나. 이거는 14,700원이네요.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빵으로 베풀이겠다. 전 프랜차이즈 빵집을 안 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거기는 맛이 다 똑같아갖고. 그, 맞아요. 네, 다 똑같아요. 맛이 이렇게 잔소리 제거해서 나중에 팥빙수 먹으러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 찰보리빵 하나 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만 사왔어요. 산솔저거는 터미널 건너편 쪽에 미스터 피자 옆에 있어요. 비비안도 옆에 있습니다.